안녕하세요, 영애입니다. 이번엔 하노이 카페 투어 영상이에요. 하노이 갔을 때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명한 카페들이 많은 거였어요. 그럼 에그커피 집부터 알려드릴게요. 에그커피로 유명한 카페 지앙입니다. 입구가 굉장히 작아서 생각보다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 계단을 올라서 정말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네요. 2층엔 정말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는 그 유명한 에그커피 집이라서 에그커피 마시러 왔는데 와 진짜 좁아요, 진짜. 의자도 보여줘. 의자가 이거 봐요. 저희도 진짜 힘들게 앉을 정도로 진짜 작아요, 의자가. 테이블도 진짜 작고 작아요. 이거는 에그 코크예요. 이거는 코카콜라랑 요거 에그랑 같이 넣어서 먹는 거고, 얘는 에그 커피 하시고, 얘는 에그 커피 아이스. 이거는 에그 초콜릿이요. 저희는 여러 가지를 시켰는데요. 특히 그 중에 에그 콜라는 아주 신기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되게 부드럽고 생각보다 콜라 맛이 강하지 않네요. 맛있다. 달콤해. 굉장하다. 생각보다 되게 맛있다. 이거는 에그 초콜릿인가? 그냥 에그 초콜릿. 보면 안에 에그 초콜릿은 에그 크림과 초코 가루가 들어가 있었어요. 나 먹어볼게. 마시는 게 아니고 약간 요거트처럼 퍼먹기 솔직히 아이스보다 팥이 훨씬 더 맛있어요. 맛은 거의 똑같은데 그냥 얘는 차갑고 얘는 따뜻하고, 근데 얘가 차가워서 약간 크게 두 층이 분리되니까 얘가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팥을 드세요, 팥. 여기는 토코토코라고 불리는 베트남 그 밀크티 집이에요. 근데 이게 체인점이 엄청 많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샙이 하나 뭐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시켜보려고요. 한다. 길 따라내랑 이게 펄이랑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냥 밀크티에 쩐쭈인데 쩐쭈 되게 쩐쭈쩐쭈하다. 그래? 어. 저희는 30으로 했더니 전혀 안 달고 진짜 밀크티 나시고 진짜 쫀득쫀득하다.
길게 생긴 거랑 조그만 거랑 식감이랑 맛은 거의 똑같아요. 안 들어 안 달아서 좋습니다. 콩카페입니다. 한국에도 체인점이 여러 개 있을 정도로 아주 인기 많은 베트남 카페예요. 요거 한 개, 한 개. 80년대 북부 베트남을 컨셉으로 한 카페인데요. 하노이에 처음 생긴 뒤 베트남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체인을 가진 카페입니다. 이곳에 레트로적이고 빈티지스러운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군복 같은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있으셔서 정말 베트남스러운 카페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메뉴는 연유 커피와 코코넛 커피예요. 자, 여기 그 유명한 콩카페예요. 콩카페. 콩카페. 여기는 인테리어가 우선 되게 좋고 위치가 아주 좋아요. 여기 성당 바로 앞에 있거든요. 얘는 스무디 같고 얘는 커피다. 와, 이거 훨씬 맛있잖아. 지금까지 먹어보는데 저는 여기 제일 맛있네. 그치? 근데 여기 인테리어가 너무너무 예쁘다. 그니까 인테리어 진짜 예뻐. 지점마다 다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여기는 지금 3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층, 2층, 3층인데 3층은 이제 사람 별로 없고 조용하고 되게 좋네요. 콩카페의 박시우는 코코넛 밀크와 연유가 함께 들어간 연유 커피이고 코코넛 커피는 코코넛 밀크와 연유를 함께 얼음이랑 갈아서 좀 더 코코넛 스무디와 커피가 합쳐진 맛이었어요. 이곳은 메종마루입니다. 짠! 여기는 메종마루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초콜릿 가게예요. 그래서 여기 와봤는데 한번 들어가볼까요? 메종마루는 프랑스식 디저트를 파는 디저트 카페예요. 제가 간 곳은 특히나 하노이 프랑스 대사관 근처에 있어서 괜히 뭔가 더 프렌치 스타일일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곳이기도 했어요. 메종마루는 원래 호치민에서부터 시작한 곳인데 체인이 많진 않더라고요. 여기 진짜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뻐. 여기서 다들 직접 초콜릿 만들고 계시고 저기 앞에선 판매를 하고 있고 약간 생일 파티하는 듯한 느낌이네요. 진짜 귀엽다.
같은 게 막 씹히거든? 이렇게? 여기에? 이런데? 그 크림이 온도가 완전 딱 좋아. 차갑고. 약간 리큐어를 되게 잘 썼어. 맛이 되게 좋아. 향이 되게 좋아. 아, 진짜 아깝다. 너무 아까워. 따로 먹어. 아까워.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다. 언니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온도가 진짜 초코가 이발이야. 그치, 코코넛이랑 크림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게 또 코코넛 이거를 뿌려놔가지고 이것도 초코 그거 식감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맛있는 거 같아. 이거는 지금 시식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초콜릿들도 정말 예쁘게 포장이 잘 돼 있어서 선물로 하기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게가 굉장히 귀엽고 디저트들도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서 호치민이나 하노이 가게 드시는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은 곳이에요. 사실 여기가 베트남 다른 카페들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긴 하지만 디저트 퀄리티가 정말 남다릅니다. 이 가격에 이런 프렌치 디저트를 먹을 수 있다면 진짜 꼭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가면 항상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꼭 마시는 하이랜드에 갔어요. 저는 여기 그린티 젤리가 들어간 이 그린티 프라푸치노 같은 애를 정말 좋아해서 항상 마십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구독, 댓글도 잊지 마세요. 안녕!